자, 다음 한자는 의심할 의입니다. 그래, 강의를 들으니까 아주 옛날에는 여기 이제 사람이 그래, 고개를 돌리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래. 그런데 이제 나중에 여기 이제 발을 나타내는 요것이 더 덧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니까 사람이 고개를 돌리고 있는데, 그래,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서, 그래, 이제 길에서 뭐랄까,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면서 망설이고 있는 모습이다 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의심할 의가 되었다 합니다. 그래, 아주 옛날에는 그래, 이제 요 형태가 그래, 요 왼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문자가 정착될 때는 이제 이렇게 다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서 이제 지금의 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 의심할 의. 들어가는 단어는 뭘까요? 그래, 의심하면 되겠습니다. 의심하다. 그래, 믿지 못하는 마음. 그래, 의심하다. 또는 뭐, 의혹을 제기하다 할 때, 그래, 의혹. 미혹할 혹, 미혹할 혹에는 의심할 혹이란 뜻이 있답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믿지 못할 때그 의혹, 그래, 의혹을 제기하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의구심을 가지다, 의구심을 가지다 할 때, 이제, 그래, 두려워할 구, 그래,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래, 의구심을 가지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의아하게 생각하다, 의아하게 생각하다. 그래, 요것은, 그래, 요, 의심할 아, 그래, 물론 맞을 아, 그럼 맞이하다 할때 맞을아도 되고, 그래, 의심할 아, 그래서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다, 이런 뜻이, 그래, 이상하게, 뭐, 의심하고 이상하게 얘기다, 그래, 의아하게 생각하다. 또 이제 의심할 어가 들어가는 것은 이제, 그래, 혐의를 두다, 그래, 저 사람이, 그래, 혹시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을까 하면서 혐의를 두다 할 때에도, 그래, 여기 의심할, 그래, 의심할 의자 들어가서 그래. 이것이 이제 싫어할 혐, 혐오스럽다 할때 싫어할 혐이지만 요게 또 의심할 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두다, 뭐 범죄 혐의를 두다. 그럴 때 이제 쓰겠습니다. 그러고 또 이제 의심을 품다 할 때는 이제 품을 회자써 가지고, 그래, 회의적이다, 뭐 회의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품을 회. 그래, 회의 같으면 이제 뭐 예전에 뭐,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 이런 말이 생각나는군요. 그래, 회의, 그래, 의심을 품다. 그러고, 이제, 의심하지 않는 것은 믿는 것이니까, 이제 믿을 신 써가지고, 그래, 한편으로는 믿고, 한편으로는 의심하다 갈 때는, 그래, 반신, 반의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반신, 반의.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의심할 의가 요, 들어가는데, 이제, 손이 있으면은, 빅이다. 그래, 뭐뭐 비슷하게 같게 하다 할 때, 그래서 이제 의인법, 뭐 모의고사 할때 비길 이렇게 쓴다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물이 있으면은 응길 응 해가지고 그래 응고하다, 그래 응고하다 이런 식으로 되고, 그다음에 여 위에 이제 병 같은 걸 나타내는 그래 병들 여기 들어가면은 그래 이제 어리석을치, 그래 어리석을치 이런 게 된다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 의심할 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